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 나는 자신감이 없어. 나는 자신감이 없어. 너무 자신감이 없다고. 엄마 사회에 발언하는 거 보면 자신감 없는 사람 같진 않아. 자신감의 여왕이야. 당당함의 아이콘 아니야.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아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다리 한 번 더 낼까요? 그거 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?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 미친놈이지. 어 왜요? 보라 이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군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.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네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, 형사님. 와, 씨, 말은 잘해요, 이 씨.